내 이름은 조익현. 고려대학교에서 석박통학과정 중인 대학원생이다. 내 이름은 민서연.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다. 그냥 대학원생은 아니고 조금 특별한 대학원생. 졸업 후 LG에너지솔루션에 입사하는 고려대학교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학과, 연세대학교 2차전지 융합공학 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오늘은 평소보다 발걸음을 조금 더 서둘렀다. 기다렸던 강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강의 들으러 온 거예요? 아, 2차전지 개론이라고 매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리더님들 오셔서 수업해 주시는 거 들으러 왔습니다. 아, 리더분들이 직접이요? 아, 네. 첫 수업에는 CTO님께서 직접 오셨고, 다음에는 뭐 팀장님, 담당님 여러분들 와주셔가지고 수업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현업에서 직접 와주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다 보니까 학교에선 연구 차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직접 와주셔서 말씀해주시는 거 들으면은 현업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현업에 종사 중인 리더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아직 학생 신분인 나에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하지만 계약학과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강의를 해주신 LG에너지솔루션 리더분께 용기 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학기 동안 부서별로 그 리더분들 와주셔서 수업해 주셨는데, 약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아, 그 학생분은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되셨나요? 아, 저 자동차 개발 부서로. 아, 그 이지현님 계시는 쪽에서. 아, 네. 학교에 오면 가장 자주 가는 곳, 계약학과 동기들과 사용하는 랩실이다. 여기가 계약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배터리 전공, 스마트 팩토리 전공하고 있는 두 개의 전공 학과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지금 저는 스마트 팩토리 전공을 하고 있고요. 친구는 배터리 공학 전공을 하고 있고, 친구도 지금 배터리 공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엔소리 고대 한정판 엔소리 굿즈를 선물해 주셔서 지금 언박싱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고대 꽈잠바 한 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엽다 진짜. 그러니까 직원들도 못 가는 계약학과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점퍼를 입고 있는 엔소리 캐릭터를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자부심이 차올랐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건 뭐야? 못 보던 거네? 오늘 엔솔에서 저희 고대 기념품 만들어주셔가지고요. 아 진짜? 이게 고대만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네, 여기 보시면 고대 꽈잠바. 아 그렇네. 네. 고대 꽈잠바를 입고 있네. 네. 오, 이제 엔솔도 고대인이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연구는 잘 되고 있어? 네, 이번에 서버 증축한 거 잘 마무리 지었고, 이번에 새롭게 실험할 때 좀 좋은 데이터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과 나오면 빨리 특허 쓰도록 하자.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결과 내고, 또 회사 가서도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 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아까 수업 들은 내용 정리하러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엔솔 본사 가서 그 초청 행사 있다고 들어가지고 거기 참여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계약학과 분들도 오신다 하셔가지고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계약학과 동기들을 만나 잠시 담소를 나눴다.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 하지만 나는 졸업 후의 길이 명확히 보인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갈 동기들이 있어 불안보단 설렘이 더 크다. 가자, 정리하고. 퇴근하고 뭐하냐?
나 이제 실험실 가야지. 실험실? 형은 어디로 가? 나 오늘 멘토님하고 화상 회의 하기로 해가지고 대전에 계셔가지고 오늘 화상으로 만날 것 같아. 너도 저번 주에 만나지 않았어? 연구실 와서 좀 실험도 같이 봐주시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긴장되면서도 고대했던 시간, 실무에 계신 멘토님과의 화상 회의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학기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어때요?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말씀드렸던 거 이제 하려고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 얻어서 지금 연구 잘 진행하고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내가 배치될 부서에 계시는 멘토님인 만큼 나의 성장에 대해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제 첫 걸음을 뗐지만 학기가 진행될수록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입사하게 된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난다. 우선은 본사에 초청받아서 그런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입사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서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입학하는 걸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설렜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지 개발센터에서 뽑힌 조이치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전지 개발센터고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 초청 행사에서 많은 동기들을 만났는데요. 학교 밖에도 저와 같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동기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계약학과 입학했을 때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현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사이사이에 질문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약학과에 공부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미리 준비했으니까 입사 후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흔들리지 않고 먼 길 잘 걸어왔어. 앞으로도 화이팅! 흐릿했던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시작할 첫 사회생활, 꿈꾸던 미래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단단한 걸음 하나를 내딛었다.